할렐루야.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사는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신원자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침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직면한 절박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분노한 형을 피해 야곱은 바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혼자 몸으로 외삼촌의 집에 살던 야곱은 세월이 지나 가족을 얻었고 막대한 부도 축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세겜에 정착합니다. 말 그대로 금의 환향한 야곱은 아마도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즐기겠다는 꿈을 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합니다. 추장의 권유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성읍에 가서 모든 것을 약탈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젊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노숙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돌을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금이 환향한 야곱은 베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세겜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말을 들은 식솔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과 귀고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라헬도 아버지 라반에게 훔쳤던 드라빔을 내놓았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뒤로하고 베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의 의미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야곱의 식솔들은 이방 신상을 버림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신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한 야곱 일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셨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 벳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이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얍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반복된 이유는 어쩌면 야곱이 마침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불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에게서, 그리고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베들에서 자신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운 겨울 잠을 깨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는 어쩌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 뵙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활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단조로운 일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이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우상은 야곱과 그 식솔들이 나무 밑에 묻었던 이방 신상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우상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24시간 내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게 바로 우상이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팀 켈러 목사님은 돈, 섹스, 권력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대상으로 만들 때 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목회가, 제 사역이 제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우상들을 지니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광고를 봐도, 노래를 들어도, 정치인들의 메시지마저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귀결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가르침이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졌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존전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원하는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의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무리 보아도 행복할 권리와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 관심이 없고 인종차별이나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교인들이 남미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아이티, 멕시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의 도시 빈민가 혹은 오지에 사는 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옵니다.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나고 머리에 이가 들끓는 아이들을 씻겨주고 껴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가족이 정치적인 탄압과 갱단의 폭력을 피해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그들이 폭력과 범죄의 원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던 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고 목숨을 걸고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온 이들을 추방합니다. 최근 신문에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기 위해 한국인들이 돼지고기 파티를 하고 공사 현장에 돼지 머리를 올려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무슬림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면 마땅히 환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한인 이민자들이 없는 곳이 없고 한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방인들의 권리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나만의 행복이라는 우상 때문입니다. 어제 예배 마치고 안산 M센터를 담당하시는 노 목사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노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우리를 찾아온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을 찾아오게 만든 이 무슬림들, 불교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래도 온누리교회가 M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소유, 신분, 남녀 격차를 해체하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만,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면, 그리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우리들만의 왜소한 왕국을 세우려고 영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나와 우리라는 우상의 울타리를 넘어서 타인,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은 정치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집권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착각이 진보나 보수 똑같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십니다. 국힘당도 민주당도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신앙 공동체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 공유하는 은혜의 경제학을 실천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제 정책도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면 걸어서 회당을 가고 그리고 전기 스위치도 켜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거를 타이머에 맞춰 놓습니다. 금요일 날 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무슨 유령 마을처럼 변합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고 식당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주일 예배 시간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금, 토, 일, 월 연휴 때 껴서 놀러 가기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마트에 장 보러 가고 결혼식도 가고 쇼핑센터에 있는 가게는 문을 열어놓고 종업원들은 일을 하고 사장님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틀에 가둘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주님이 대답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우리들만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세상의 권력 잡은 이들이 그를 위해 노력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트럼프나 조 바이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남북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있는 새터민, 중국 동포,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며 그들의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상은 현실 혹은 먹고 사니즘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알지만 아,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일터에서 수고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가난한 이웃을 돌본다는 것이 사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라는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구속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한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유대인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구약의 예언서에 너무 심취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결국 처형을 받아 무덤에 시신이 뉘어졌는데 그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고 죽지 않았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현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와 전혀 다른 사실을 알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현실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써나가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동네 현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사진 부탁드릴까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 집들의 40% 이상이 이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극빈자보다 더 가난한 수준으로 사는 저희 동네 이웃들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술과 마약에 중독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총기 사고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제 이웃이 사는 집에 두 주 전에 괴한이 침입해서 그 집안에 있던 세 명을 사살한 현장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마루에 있는 이 자국은 그 중에 희생자가 흘린 핏자국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동네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2016년 저는 저희 동네에서 권총 강도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지갑을 뺏으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다라면 저는 그때 짐을 싸서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동네에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동네에서
이런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여름만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노는 일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토니 캄폴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저는 두려움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온다는데 건강, 재정, 뭐 하나 자신 있는 게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스펙을 쌓아주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사람은 타협하게 되고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단 한 분,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나의 걸작품,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분께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얽어맸던 모든 두려움을 이 아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세상의 현실을 비웃고 조롱하던 예언자의 상상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를 가득 채운 마른 뼈가 성령의 바람으로 강력한 군대가 되어 서는 것을 본 에스겔의 비전. 성전에 들어온 초라한 부부에게 안긴 한 아기가 이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임을 알아보았던 시므온의 해안.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2023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절망, 분노와 좌절이 가득하고 양극화가 고착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치유하고 위로하며 돈과 권력이 지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기적의 현장을 살아내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돈, 힘, 인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아침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이 아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했던 우상, 또 특정한 정치를 생각했던 우상, 모든 현실의 우상들,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엄성이 회복되며 하나님 모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받으며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상을 벗어버리고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된 것들은 벗어버리며 이제 저희의 이름을 주님께 새롭게 받는 우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이방인들을 생각하며 소외된 모든 나그네들을 생각하며 이주민들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며 하나님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우상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받는 하나님 새로운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마다 성경적 세계관과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창조 원리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강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등 여러 사유로 깨어진 가정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녀들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조속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드렸던 많은 기도의 시간들 주여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다시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창조를 위해 가장 기본인 가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정이 그곳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 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 두려움과 갈등과 하나님 불행의 장소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세계관과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가정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그 여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한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믿음 없는 그 가족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그들에게 아버지 그 미몽과 우상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선교지에서 온 편지 많은 간증의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그들이 흘렸던 많은 눈물과 땀과 정말 피까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MK들을 자녀들의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가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운 목적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선교는 온누리의 심장이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제 1월 7일 8일 둘째 주 14일 15일 선교 작정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37년의 온누리교회의 전통인 이 선교 작정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과 같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과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다시 한번 온누리 선교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또 이주민을 복음화하는 아버지 그 일을 온누리교회에 맡겨주셨음을 고백합니다. 37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았던 하나님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이 시간 이제 내년 초에 시작을 합니다. 주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아울리치 많은 일들을 이제 코로나를 넘기며 이제 내년부터 하나님 선교의 전선에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헌신을 하며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그런 귀한
영적 예배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수억 수십억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하나님 선교의 귀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선교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줌이 땅끝이 되고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팬데믹이 우리에게 기회가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의 헌신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 헌금 작정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모이며 우리의 뜻이 모이며 우리의 힘이 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1월 둘째 주 셋째 주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상을 벗어나 이제 제단을 새롭게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원리의 핵심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 대대로 온전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세상의 유혹과 혼탁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월 초에 성경헌금 작정에 주님이 온누리교회를 세운 뜻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와 우상에서 벗어나 정결한 제단을 쌓아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 선교에 목숨을 걸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탄원과 기도에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